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카드 캐시백 영상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캐시백 영상이 조회수가 잘 안 나와서 구독자님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한 느낌이 들어 이제 카드 캐시백 컨텐츠는 주소만 커뮤니티로 알려드릴까 생각했어요. 그래도 카드 캐시백 때문에 제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도 있기에 어떻게 해야지 고민을 했는데 그러다 영상을 다시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게 카드 캐시백 해주는 사이트가 많이 있고요. 카드 고릴라 사이트 가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으니 제 영상이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손품을 팔아서 카드 고릴라, 핑크머니, 카카오페이 포인트, 네이버페이, 토스 등 캐시백 해주는 곳중 가장 현금을 많이 주면서 연회비가 적은 카드를 찾아서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면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포인트 등은 포인트로 주기 때문에 포인트의 사용 한계가 있으니 현금을 최대한 많이 주는 곳을 정리해서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이벤트 조건을 딱 맞추는 게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주기가 된 카드 주소만 보실 수 있게 각 카드사별로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을 넣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카드, 주기가 된 카드만 보시고 이벤트 참여 방법을 꼭 숙지해주세요. 꼼꼼하게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셔야 이벤트 누락이 되지 않으니까 카드 영상만 자세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저도 여러 번 해보지만 가끔 실수를 해서 이벤트가 누락된 적이 있어요. 이게 조건이 조금만 맞지 않으면 그냥 이벤트 혜택을 받으실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벤트 내용을 그 카드, 발급하실 카드 회사만 숙지를 꼭 부탁드릴게요. 전달까지는 이벤트 설명보다는 카드 소개를 해드렸는데 계속 찾아봐도 혜택 좋은 카드가 이번 달에는 없는 것 같아서 이벤트에서 주의하셔야 할 것들을 콕콕집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카드 회사 10개 이벤트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국민카드 이벤트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카드는 핑크머니로 가셔서 발급 받으시고 캐시백 받으시면 되는데요. 네, 핑크머니를 까시고 이렇게 보시면 밑에 카드 탭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카드 캐시백 이벤트가 쭉 나와 있는데 이 중에 국민카드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 카드로 16만 원 이상 결제를 하실 경우 캐시백이 되는 거고요. 단 KB페이 1만 원 이상 결제를 포함해야 합니다. 대상 카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연회비가 싼 탄탄대로 올쇼핑 카드를 발급 받으시고 이벤트 응모하셔야 되는데 먼저 이벤트 응모하기를 누르신 후에 이렇게 개인 정보를 누르신 후에 응모하기를 꼭 누르셔야 합니다. 응모가 된 후에 카드를 상세하게 보신 후 들어가서 카드 신청을 하셔서 카드 발급까지 마치시면 되는 거고요. 참여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참여 조건은 6개월간 카드 사용이 없으시고요. 1년간 이벤트를 받으시지 않은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혜택은 16만 원 핑크머니를 주는 거고요. KB페이를 이 카드를 등록하시고 반드시 1만 원 이상 이용하셔야 16만 원의 캐시백을 주는 건데요. 핑크머니는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핑크머니 메인으로 가시면 이렇게 출금이 있습니다. 출금을 하실 수 있고요. 수수료는 없고 출금 한도는 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1일 최대 50만 원까지 출금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출금을 하시면 되고요. 국민카드 설명을 드렸는데 KB페이는 까시고 KB페이에 카드 등록하시면 사용하시면 되고 온라인 쇼핑을 사용하실 때 KB페이로 결제를 하는 걸로 누르시면 만 원은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롯데카드인데요. 롯데카드는 이렇게 이벤트 주소를 제가 영상 더보기 설명란에 넣을 거고요. 롯데 포인트 플러스 카드입니다. 이벤트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캐시백을 해주는 거고요. 응모하기를 반드시 누르세요. 응모하기 눌러서 이렇게 개인정보를 입력하셔야 하고요. 응모하기 후에 11월 15일까지 14만 원을 이 카드로 사용하시면 11월 30일에
13만원 캐시백이 되는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두 번째 거는 요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넘어가시고요. 이 카드 월급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되고, 6개월간 롯데카드 사용 이력이 없으셔야 하고요. 밑에 보시면 1년간 이벤트를 받으신 분들은 이벤트에서 제외가 되니까 확인을 꼭 하셔서 카드 발급 받으시고 무모하게 버튼 누르신 후에 해당일까지 14만원을 사용하시면 캐시백이 되는 이벤트입니다. 다음으로 삼성카드 있는데요. 삼성카드는 카드고릴라 사이트에 가셔서 카드고릴라라고 카드를 잘 설명해주고 캐시백까지 정리가 잘된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유튜브 채널이었는데 이렇게 사이트까지 잘 만들었는데, 어쨌든 이곳에서 보시면 카드를 좋은 카드들도 이렇게 검색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카드에서 가장 순위가 높은 것들을 매번 순위를 매겨서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로카드 이게 가장 인기가 많은 카드 있고요. 이벤트를 누르시면 이벤트 가시면 이벤트에서 캐시백 이벤트가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현금화 할 수 있는 카드 중에 가장 현금을 많이 주는 카드를 제가 다 찾아서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삼성카드는 이게 가장 사이트에서 돈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똑같이 응모하기를 누르신 후에 개인정보를 반드시 입력하시고요. 카드를 발급받으셔서 카드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응모하기는 10월 31일까지 하셔야 되고요. 대상은 6개월간 카드 이력이 없고요. 삼성카드는 주의하셔야 될 게, 쭉 내려보시면 18개월 동안 이벤트를 받으신 분들, 18개월에 한 번씩 주기가 늘어났어요. 이걸 꼭 확인하셔야 하고요. 이 네 가지 카드 중에 가장 연회비가 작은 카드 삼성 탭탭오 카드, 이 카드를 발급 받으시면 될 거예요. 자세히 보기 누르신 후에 가셔서 카드 신청하시면 삼성카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현대카드인데, 현대카드도 핑크머니가 가장 돈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핑크머니로 가셔서 밑에 카드를 누르신 후에 현대카드를 누르시면, 네, 이 두 개 카드가 있는데 이 중에 엑스부스트 카드, 이 카드를 발급 받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엑스부스트 카드는 13만원을 돈을 주는데 엠부스트는 13만원 포인트를 줘요. 근데 엠포인트보다는 돈으로 주는 게 좋기 때문에 엑스부스터 카드를 발급 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카드 상세히 보기 눌러서 카드 신청하시고요. 이벤트 응모하기 눌러서 이벤트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참여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고요. 20만원 이상 사용하시면 12월 말경 13만원을 캐시백 해준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6개월간 현대카드 이력이 없으셔야 하고요. 12개월간 현대카드 이벤트를 받으신 분들은 제외가 되는데, 이 12개월에 대해서 현대카드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10월 달에 10월 21일에 카드 캐시백을 받았어요. 12개월 이내라고 한다면 다음 카드 주기는 언제 되냐면요, 2022년 10월에 이벤트를 받았잖아요. 그럼 2023년 10월이 아니라 11월부터 이 이벤트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달 안에 며칠에 받으신 건 상관이 없고요, 그 달로 카운팅이 되고 그 다음 달로 주기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카드의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농협카드, 역시 핑크머니에서 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핑크머니로 가셔서 올바른 플렉스 카드입니다. 이거를 발급 받으시면 되는데, 이 카드가 한 종류예요. 그래서 연회비는 10,000원이고요. 10월 31일까지 응모하기를 누르시고요. 여기 응모하기 누르신 후에 카드 상세 보기를 눌러서 카드를 발급 받으시면 되고요. 농협카드는 특이하게 이 플렉스 카드만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 주기가 1년이에요. 근데 플렉스 카드로 이벤트를 받으신 분들은 다시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는 뭐 평생 한 번밖에 안 되는, 다른 카드가 추가되면 받으실 수 있고요. 예전에 1년 전에 이 카드로 이벤트를 받으신 분들은 다시 받을 수 없다는 거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12월 말경 카드 결제 계좌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공유카드 설명드렸고요. 다음 하나카드, 역시 핑크머니가 현금을 가장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카드 이렇게 다양한 카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발급 받으시면 되는데, 연회비가 가장 적은 클럽 SK 카드를 추천드려요. 국내 전용 6,000원이고요. 이벤트 응모하기 반드시 누르시고요. 응모하신 후에 카드 상세 보기 누르셔서 카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참여 기간이고요. 6개월 동안 신용카드
하나카드 이력 결제 이력이 없으셔야 하고요. 14만 핑크머니를 지급해 줍니다. 반드시 응모하기 버튼 누르시고 14만원 이상 결제를 하셔야 합니다. 지급 일자는 12월 31일 날 문자로 발송이 되고요. 이거 등록하시면 핑크머니 14만원이 충전이 되고요. 현금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 두 번째 거 이런 것들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왜냐면 이벤트 주기만 1년 주기만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찬가지로 12개월과 이벤트를 받으신 분들은 제가 되니까 1년 주기로 받으시면 됩니다. 네, 일곱 번째 카드 우리 카드이고요. 우리 카드는 더보기란 설명 더보기란을 누르셔서 카드 주소를 누르셔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 카드 20만원 캐시백 이벤트인데 이건 최대고요. 첫 번째 이벤트만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응모하기 버튼 누르시고요. 입니다. 이벤트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벤트 대상은 6개월간 카드 이력이 없고요. 참여 방법은 응모하기 누르시고요. 여기서 우리 카드 약관 내 마케팅 동의 및 우리페이 등록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좀 다르니까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페이 등록은 아까 KB페이처럼 우리페이라고 어플리케이션 구글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누르셔서 우리페이를 까시고요. 이 카드를 우리페이에 등록하셔야 돼요. 캐시백 제공일까지 유지하는 게 조건 하나 추가됐고요. 조건을 충족시키면 20만원까지 캐시백 해준다고 하는데 그냥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만원만 사용하시고 10만원 캐시백 받는 것을 추천드려요. 나머지는 이벤트 주기면 늘어나니까 추천 안 드리고요. 카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연회비가 가장 적은 D4 카드의 정석 9,000원짜리를 발급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반드시 두 번째 요거 우리페이 등록까지 마치셔야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2개월간 우리 카드로 이벤트를 받으신 분들은 이벤트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여덟 번째 신한카드입니다. 신한카드도 역시 핑크에서 발급 받으시면 가장 많이 받으실 수 있고요. 15만원 이상 결제 시 캐시백을 해주는 이벤트입니다. 참여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참여 조건은 6개월간 신용카드 결제 및 탈회 이력이 없는 신한카드 사용 이력이 없으신 분들이고요. 누르셔서 이벤트 응모하기 누르시고 개인정보 입력하시고요. 카드 상세 보기 누르셔서 카드를 반드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행사 직전 1년간 이벤트를 받으신 분들 제외가 되고요. 주기는 1년입니다. 혜택 금액은 최대 15만 핑크머니 받으실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신한플레이 1만원 이상 결제 조건입니다. 신한플레이라는 것은 신한플레이 앱을 까시고요. 신한플레이에서 카드를 등록하신 후에 1만원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 반드시 지켜주셔야 하고요. 이거 등록이 안 되면 이벤트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까 반드시 확인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기업은행 카드고요. 기업은행 카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보시면 기업은행 카드 이렇게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카드가 있고요. 10만원 이상 결제 시 7만원을 캐시백 해주는 거고요. 이거는 캐시백입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이력이 없으신 분들 중에 10만원을 사용하시면 현금 7만원을 카드 결제 계좌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급 일자는 11월 말경에 지급이 되고요. 단 이벤트 대상 카드로 추가 교체 발급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BK 카드가 있으신 분들은 교체나 추가 발급하면 이벤트를 받으실 수 없다는 거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있으신 분들은 이벤트를 받으실 수 없고요. 1년간 이벤트를 받으신 분들은 제외된다는 거 두 가지 반드시 확인하셔서 이벤트 응모하기 누르시고 카드 상세 보기 누르셔서 카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전달까지 BC카드가 있었어요. 근데 BC카드가 어디 사이트를 찾아봐도 없어졌어요. 어느 사이트든 BC카드는 혜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BC카드는 제외가 됐고요. 이렇게 총 카드 10개 회사 설명드렸고요. 이렇게 1년간 카드 한 달에 하나씩 발급 받으셔서 1년에 100만원 버는 거 보셔서 유용한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카드 캐시백 10월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